저는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지역위원장 황창합니다. 작년에 안철수 후보하고 붙어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지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만나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이 나라의 정치가 민주화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하는 데 좀 기여하고 또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지킴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적폐원용 이명박 씨 집 앞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어때요? 담벼락도 높고 저도 사진으로 한번 봤는데 이 앞에 오기는 처음입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도 춥고 하는데 몸 건강 잘 유지하셔야 될 텐데 하여튼 추워지는 날씨가 걱정이긴 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분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 또 오늘 공항으로 출동하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조금이라마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될까 그리고 많이 왜곡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 좀 계기를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여기 오게 됐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저희들이 몸부림을 쳐서 이루어냈던 민주화의 과정들이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바로잡고 그동안 저질러졌던 많은 그리고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다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빠, 요즘 뭐 해?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준비한다고. 자격증? 뭐 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윤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아, 좋아라. 어디서 하는 강의야? 펫 에듀라고 동물 단체에서 동물 운동가들이 직접 강의한대요. 오호. 근데 왜 그곳이야? 응, 자격증을 따면 회사에서 창업 아카데미 교실을 통해 취업과 창업도 도와준다고. 그리고 자격증 취득 비용도 엄청 싸요. 그래? 얼마나 싼데? 그거는 펫 에듀로 들어와 보면 알아. 어서 와요.